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과 융합이 미흡하고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 공급이 부족하고 단지와 노후화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및 융복합산업의 메카로제 신도하기 위해 산단내 용도지원 및 업종 규제의 완화, 민간의 산단개발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노후산단 리모델링 촉진 등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융복과 입지 공급을 위해 복합용지를 도입하겠습니다. 종전의 산업단지는 산업, 지원,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앞으로는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하여 공장과 산업, 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산업용지 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용지의 서비스업 입주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전기통신, 교육, 건축서비스 등 12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겠습니다.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 입점으로서 서비스 업종의 입주 비용이 60%가량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변경이 쉽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산단대 입주 업종을 일일이 열거했으나 일부 제한 업종 이외에는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토지 용도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소규모의 용도 변경은 개발 비용 변경 없이 가능하였고 그 개발 이익은 재투자하도록 하여 용도 변경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고 산단 수급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의 개발 사업 범위를 종전에 고지 조성 사업만 허용되는 것을 공장 등의 건축 사업까지 확대하고 6%로 제한하고 있는 이윤율도 1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의 원형지 개발, 단지 계획에 대한 민간 제한 제도 등 기업 맞춤형 개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에 맞게 산업단지가 공급되도록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상단 수급 계획 범위 내에서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 검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장기간 지연된 상단은 지원을 해제하는 가운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또는 도시 인근의 첨단 융복합 산업을 위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심 중공업 지역, 그린벨트 해제 대상 용지, 신도시 등 접근성이 좋고 땅값이 저렴한 곳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LH 등이 시행하여 신속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첨단 산업, 연구, 교육, 서비스, 문화가 한 데 어우러져 최상의 기업 환경과 정비 여건을 제공하는 복합단지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14년에 3개소, 15년에 6개소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가로 민간 개발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건의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 6곳에 대한 투자 효과는 약 10조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3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재반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다시 첨단 산업단지 등 첨단 산업 및 융복합 입지 공간을 확대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